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3일입니다. 오후 5시 20분입니다. 심재철, 유시민 두 사람 사이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또 서로 편을 들고 하니까 이게 또 확전이 되었습니다. 편싸움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편싸움으로. 그런데 심재철 국회 부의장 출신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오선 의원인데, 이분은 1980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를 했다가 구속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이한 덩어리가 되면서 지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김대중 씨가 내란 음모 사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심재철 의원의, 당신은 피고인이겠죠, 심재철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 때문이다, 이렇게 유시민 씨를 편들고 나왔더니 심재철 씨가 즉각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당시에 재판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이 없고 한민통이라는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서 의장, 즉 수괴가 된 반국가 단체 수괴가 된 때문이다, 그 판결이 나오는 데는 나는 아무 관계가 없고 부인 이희호 씨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하면서 재판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한민통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워낙 세월이 오래 가니까, 과거에는 한민통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 조총련, 북한 노동당 정권과 관계 있는 북한 지령을 받는 반국가 단체라고 정도로 알고 있었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 조직이 되어 있다, 거기에 의장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김대중 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통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지금 해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게 심재철 유시민 논쟁이 김대중 씨에게 한민통 사건으로 이 불똥이 튄 격입니다. 불똥이 튄 격이에요. 이것은 이 사건을 맨 처음 제기한 유시민 씨의 이 책임입니다. 이것은 또 김대중 씨가 1973년 8월 초에 왜 도쿄에서 납치가 되었느냐? 당시에 이우락 정보부장이 왜 김대중 씨를 납치했느냐 하는 문제와 또 연관이 됩니다. 이우락 당시 정보부장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생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납치한 것은 한민통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한민통이란 이 조직이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이우락 당시 정보부장이 1987년 10월로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김대중 씨를 왜 강제 귀국시키려고 했느냐 하는 데 대한 자기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우락 씨는 당시 1973년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오래 하다가 중앙정보부장, 주일대사도 잠시 역임하다가 중앙정보부장이 되었으니까 당시에 제2인자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 위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동아 인터뷰입니다. 87년에 한 인터뷰입니다. 자, 이건 내가 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 입장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이때만 해도 이우락 씨가 내가 납치했다고 지령을 하면은 큰 외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흐린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972년 5월 21일 김일성이를 만났을 때 김일성이 한 말이, 남쪽에는 통일 방식을 달리하는 민주 인사들도 많대요, 이런 말을 합디다. 그때 내가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역시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이러쿵 저러쿵 나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뒤에 내가 국회에 나가서 김일성이가 말한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는 발언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미국에서 소위 한국 민주화 촉진 국민회의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민주 인사는 아니고 정말 위험스러운 인사들도 있었어요. 이분이 캐나다에도 가고 또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이제 일본에도 만들고 장차에는 유럽에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또 그중의 어떤 사람들은 국민회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망명정부를 세우자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 솔직히 그때 남북대화에 미쳤어요. 내 목숨을 걸고 평양에 가서 전쟁을 막고 그리고 통일의 길로 서서히 나아가자는 신념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성공시키느냐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무렵일 거예요. 월남과 호지명 군대 간의 회담이 끝내 베트콩이 참여하는 3자회담으로 갔는데 그 당시 로스앤젤레스나 일본에 보내지는 북한 지령은 자꾸 그 조직에 적극 참여하라든지 관심을 표명하라는 지령이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또 상당한 반한 신문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연락이 간다는 첩보를 내가 탐지했고 그럴 때 나는 남북 대화를 해 오는 당사자로서 느끼기에 이렇게 가다가는 망명정부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그건 다음 문제로 치고 자칫 잘못하면은 김일성이가 남쪽의 박정희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민주인사까지 포함시켜서 3자회담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가능성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북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통일에 대해서 딴 의견이 남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주 밥 먹듯이 그들이 해요. 그것이 나에게는 큰 고충이고 이러다가는 남북 대화는 어렵다. 또 해외에서 무슨 조직이든 범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반한 활동, 반정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은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대로 망명정부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기우도 나에게는 사실상 없지 않았어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결국은 윤리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 사람을 김대중 씨를 말합니다. 김대중 씨를 본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납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첩보에는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우락 씨는 과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보고를 읽었어요. 물론 내가 조금 과대평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미치다 보면 조그만한 것도 크게 보이게 마련이에요. 내가 남북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서느냐 하다 보니까 우리의 취약점이 크게 보일 수 있는 법이에요. 그 무렵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공화국 연방제를 주장한 것도 납치 사건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까? 이를 물었어요. 이우락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해 6월 23일 김일성이가 체코 총서기인가 뭔가가 평양에 왔을 때 고려 연방제를 말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에 의한 통일론인 만큼 그것은 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름을 왜 김대중 씨가 공화국 연방제를 내걸어요? 나는 진짜 기절할 정도로 쇼크를 받았어요. 이제 남북 대화는 다 틀렸구나 하는 나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이 아마 틀림없이 일본에 와서인가 일본에 오기 직전인가 싶어요.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이후락 정보부장은 이용택 수사국장에게 자기가 왜 김대중 씨를 데려왔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씨가 친북 인사들과 함께 한민통을 결성하여 사실상 망명정부를 만든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망명정부가 김일성과 직접 대화하여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고 우리 정부를 괴뢰시하려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김대중 씨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다. 친북 인사들이 김대중 씨와 조총련 의장
한덕수의 면담을 주선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 우리로서는 김대중 씨를 한민동 결성 이전에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의 지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민통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초대 의장으로 추대된 김대중 씨는 취임하기 직전인 73년 8월 8일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도쿄에서 납치되어 강제 귀국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통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반국가단체라고 1978년 무렵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동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반국가단체의 수괴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11.6 사건 나기 전에 김대중 씨를 이 혐의로 기소해서 처벌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정치적 문제가 생긴 거죠. 즉 1973년에 이우락 씨가 납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남겨가지고 이게 중앙정보부의 소행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수사기관도 알았어요. 국제문제가 됐습니다. 주권침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반한단체들이 일본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본 언론도 KCIA, 즉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제1동포사회가 아주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세광이라는 청년이 북한에 포섭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 1년 뒤에 유경수 여사를 저격해가지고 죽게 만들죠.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김일성의 보복이 유경수 피살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로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큰 흐름을 바꾼 사건인데 지금 설명한 이후락 씨의 이 주장도 사실은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후락 씨가 김대중 씨가 망명정부를 만들어서 김일성과 통하려고 하니까 납치한 거, 이 이유만 가지고 납치를 했겠느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납치할 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식으로 납치를 하면은 주권 침해가 돼가지고 외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우락 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느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우락 씨가 박정희 대통령 눈밖에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73년 봄에 윤필룡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윤필룡 수경사령관이 군 내에서 실권자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질시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하나회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이 가입한 하나회 장교단의 후원자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 윤필룡 씨가 제2인자인 이우락 씨와 자주 만난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연로하시면 그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후계자 문제까지 논의했다 하는 정보가 박 대통령한테 들어옴으로써 박 대통령이 육군 보안사령관을 시켜서 특별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윤필룡 씨가 구속이 되고 하나회 출신들이 많이 구속이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우락 씨도 아 이거 윤필룡 씨와 너무 친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하다가 꾀를 낸 것이 김대중 납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우락 씨가 말했듯이 한민통을 만약 김대중 씨가 만들어서 그 한민통이 해외에서 한민통 의장으로 계속 활동을 했으면은 김대중 씨가 아마도 북한 정권의 공작에 놀아나서 북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큰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민통을 만든 게, 이 한민통이라는 것은
북한 정권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조총련, 그리고 제1동포 사회에서 아주 분란만 일으키던 사람, 뭐 이런 사람 약간 복잡하지만 크게 보면은 한민통은 북한 지령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김대중 씨가 의장으로 초대되었다. 이게 이우락 씨가 말하는 자기 납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한민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